자, 이번 시간에는 숲속에 있는 토끼를 표현해 보려고 해요. 숲속 토끼를 이렇게 나무도 만들고 숲풀도 만들고 그래서 숲불에서 뛰노는 토끼를 표현을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먼저 나무를 표현할 초록색 색종이 하나, 그리고 나무 밑에 나무를 받치고 기둥을 표현할 작은 색종이 하나, 그리고 숲을 표현할 연두색이나 초록색 색종이 하나, 그리고 이번에는 선생님이 핑크 토끼를 두 마리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얼굴, 몸, 얼굴, 목 이런 네 개가 필요해요. 자, 먼저 숲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숲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자, 삼각 접기를 해요. 삼각 접기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요. 자,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요. 접은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둥글게 오를 거예요. 이렇게 둥글게 한번 올려볼게요. 둥글게 오리고 이건 버리고 이거 펼치면 이렇게 펼치면 자 이런 모양이 됐어요. 이렇게 펼쳐서 절반을 자를게요. 절반을 잘라서 이렇게 하면 수풀을 표현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무를 해볼게요. 나무는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요. 삼각 접기를 한번 한 다음에 아이스크림 접기를 이렇게 해요. 선과면을 잘 맞춰서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올려서 아이스크림을 먹어버린 아이스크림. 자, 그런 다음에 이 먹어버린 아이스크림을 안으로 넣고 이렇게 닫아줘요. 자, 이렇게 나무 모양이 되는데 나무 밑에 기둥을 쳐볼게요. 이거는 무슨 접기를 하냐면 대문 접기를 해요. 먼저 사각 접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사각 접기를 해요. 선을 잘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대문 접기로 가요. 자, 대문 접기를 한 것을 이렇게 붙여줄 거야. 풀로 여기 안쪽을 좀 발라줘서 풀은 많이 안 발라도 돼요. 안 떨어지게만 바르면 돼요. 이렇게. 이걸 붙이기 전에 여기다가 이거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붙이고 해서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나무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다음 수풀을 여기다 이렇게 끼울 거예요. 끼워서 뒤에 있는 수풀 표현하고 이건 앞쪽으로 앞쪽에 있는 숲은 이렇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제 토끼를 만들어야 되겠죠? 토끼 한쪽에 치워놓고 토끼는 자 먼저 삼각 접기를 해요.
조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머리, 토끼 머리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절반을 접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다시 위아래로 절반을 접어서 표시를 해요. 이렇게. 이것도 위아래로 접어서 표시를 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가운데 표시한 부분에 맞춰서 다시 절반을 접어요. 여기도 절반을 접어요. 그런 다음에 윗부분도 조금 절반을 접지 말고 절반에서 조금 모자라게 이만큼 조금 남기고 접어요. 이렇게. 남기고 이쪽도 이렇게 조금 남기고 접어요. 그런 다음에 가운데로 손가락을 살짝 누른 다음에 이 부분을 요 중심선에 맞게 이렇게 접어요. 또 이쪽을 누르고 이렇게 접어요. 여기서 똑같이 해볼게요. 잡고 이렇게 접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접어요. 우리가 다리미질을 계속 안 했는데 다리미질을 한번 할게. 이번에 우리 친구들은 한번 접을 때마다 다리미질 해줘야지 선생님은 힘이 세니까 다리미질 안 하고 그냥 해도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힘이 약하니까 이게 잘 안 접히면 이렇게 다리미질을 하세요. 할 때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뒤쪽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면 토끼 얼굴 모양이 거의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 턱이 너무 두꺼우니까, 뾰족하니까, 이렇게 한번 접어줘요. 두 개 다, 이렇게 한번 접어줘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너무 두꺼우니까, 꾹 눌러서, 이렇게 다리미질을, 이렇게 해줘요. 그래야지, 아, 다시 안 펴지겠죠. 힘있게, 최대한 힘을 써서. 그런 다음에 눈을 그려볼까요? 눈을 그리고 이쪽도 눈을 크게 그려보자. 그리고 코, 입 아주 개구장이처럼 만들어보세요. 개구장이처럼 하나는 하고 자, 이거는 웃는 표정으로 할까요? 아이고, 좀 이상한 것 같죠? 그냥 해요. 너무 크게 웃었어. 자, 눈썹 좀 그리자. 이렇게. 붓터치를 좀 만들어 놓을까요? 그래서 하고 이제 몸을 만들어 볼게요. 몸은 삼각접기를 해요. 이것도 삼각접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절반을 접어요. 여기도 절반을 접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절반 접은 것을 이게 다리가 두 개가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리가 서로 붙어 있으면은 좀 안 보이니까 밑으로 이런 한쪽을 내려줘요. 이렇게 내려서 이 정도 내려서 눌러줘요. 이것도 한쪽을 이렇게 내려서 눌러줘요.
그런 다음에 토끼는 좀 동글동글해야지 이뻐요. 그래서 뾰족한 부분을 동글동글하게 잘라줄 거예요. 여기도 동글기, 살짝 동글기. 여기도 동글게, 동글게, 동글게. 그런 다음에 이제 풀로 또 얼굴과 몸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붙여주고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이제 수풀에서 뛰노는 모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만들어 놓은 수풀을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어떻게 붙여줄까? 이렇게 붙여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뛰노는 모습을 붙여주는 거예요. 숯불에서 뛰노는 토끼가 완성이 됐어요. 아까 만든 것은 여기 있는 토끼 여기. 하면 잘안 보이나요? 이렇게 볼까? 이렇게 해서 숲속에서 뛰노는 토끼 마을이 됐어요.